많이 좀 팔아요. 내가 빨리 갔다 올게. 예. 네. 빨리 갔다 오세요. 어, 착하네요, 그래도. 예뻐요, 얼굴도. 착하고 이쁘네요. 예. 예. 손님 많이 끓겠다. 오뎅은 얼마예요? 맛이 이상하다. 진짜 좋아하는데 제 입맛에 안 맞는 거 보면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. 맛이 이거 내가 집에서 만들어도 이거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게도 막 이상한데 오뎅 건데 때려주고 싶죠? 네. 처음부터 스킨을 아시던 저 처음에 그냥 보고 맛있는 줄 알았죠. 그냥 저희 다음에 와보면 먹을게요. 주인 할머니 오세요. 돈은 내시고 가셔야죠. 아, 맛이 너무 없잖아요. 맛이 없어도 돈은 내시고 가셔야죠. 이거 할머니께서 장사하시는 건데 이거 얼마 된다고. 살던 거 다 주자. 근데 저희 하나밖에 안 먹어요.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. 그러니까 가서 갖고 가시라고요. 갖고 가셔서 뭐 가족분들 드리던데 일단 샀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500원이에요? 네, 500원이요. 국물이요? 아우, 지저분해요, 김아. 밥 이상하다. 이 밥 이상해요? 밥 이상한데 이거 우리 어? 계산에 넣어주지 마세요. 그런 게 어딨어요. 밥 없어요. 맛있어요, 진짜. 드셔보세요, 별로 밥 없어요. 너무 지저분한데. 맛있는데. 맛 없죠? 맛있죠? 우리 한 개밖에 안 먹으면 그냥 안 내야 되죠? 아니죠. 날 장난해요 지금? 아니죠. 날 장난해요 지금? 그럼 안 되죠. 날 미국에서 왔어? 맛도 이상하잖아요. 그럼 안 되죠. 음식점 먹어요. 장난하나 이제 보자. 오. 근데 여기 아저씨가 주인이세요? 아니에요. 제가 아저씨가 주인. 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? 옆에서 보니까 답답해서 그런다. 왜? 떨려? 나왔어요. 얼마예요? 예? 돈 잠깐. 엄청 오르네. 야. 굉장히 좋하죠. 안녕하세요. 똑똑하네요. 선생님 되게 착하네. 아, 죄송합니다. 꽃은 하나에 500원이에요. 예, 부탁해요. 떡볶이는 얼마예요? 2,000원. 2,000원이요? 떡볶이 두 개. 아, 이게 2,000원치예요? 좀만 더 주시지. 너무 조금 있다. 드시다 보면 할머니 오시거든요? 진짜 물도 없잖아요. 짜지 않잖아요. 아니, 드셨을 때 맛이 되게 틀려요. 다른데요. 맛 이상하죠? 맛있는데? 저희 그냥 갈게요. 저희 그냥 갈게요. 안 되죠? 저희 먹지도 않았잖아요. 하나씩밖에 안 먹는데. 손님 주세요. 아유, 버려야 되나? 여기다 섞으면 되잖아. 음식을 어떻게 먹던 걸 여기다 섞어서 가요? 저 이거 드세요, 일단. 못 먹을 수 있어요. 짜서. 못 먹을 수 있어요, 짜서. 오. 비랑 같이 술 드시고 오셨는데? 2,500원. 다 안 먹었으니까 2,000원에 해주시면 안 돼요? 깎아주시면 안 돼요? 그거 다 드세요. 그리고 2,500원. 어, 막 먹기 싫은 거 먹었다가 치우면 그 약값 주실 거예요? 저희가 이거 다 먹을게요. 그럼 약값 주실 거예요? 아, 주시면 드릴게요. 최하면. 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. 제 가게는 아니지만은. 알았어요. 돈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. 여기 가시죠. 가게에서 음식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. 저거 한 꽃에 500원. 네, 그렇게 좀 부탁해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. 500원 하나에 얼마예요? 1,000원이요. 와! 남도 먹는? 500원인가? 너무 적다, 2,000원 치고. 조금 주신다. 너무 많이
할머니가 잠깐 화장실 가셨거든요. 좀만 기다리세요. 제가 못 쉬게 할 입장이 아니에요. 나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. 그게 아니죠. 또 제가 그게 아니에요. 제가 대신 그런 돈을 내드려야 돼요. 제가 받드리는 거예요. 설마 받드리는데 그랬다고 돈 받겠어요, 할머니가? 맛있는데? 수고하세요. 아, 저기요, 돈! 아유, 수고했어요. 아유, 고마워요. 수고하세요.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, 저분. 네. 잠시지만 포장마차의 주인으로서 책임은 다한다. 끝까지 음식값을 받아내거나 혹은 자신이 대신 치러준 유형의 사람들이 무려 80%를 차지했다. 떡볶이가 맵다는지 짜다는지 그런데 떡볶이 원래 짜고 맵잖아요. 돈도 안 넣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얼마 쓰게요, 오뎅? 못 먹겠다, 이거. 오뎅 500원이요. 원래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. 아니요. 아, 손자분이세요? 예, 예, 손자분이세요? 떡볶이요? 예. 어, 짠 거 같아. 짜요? 예, 이 정도예요. 아, 이거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아니, 아니, 할머니, 우리 할머니 되게 맛있게 먹는데. 얼마나 못 먹겠다는데, 떡볶이 좀 짜고. 아니, 맛있어요? 얼마예요, 얼마예요? 2,000원이고요. 오뎅 하나 드셨다. 근데 우리 별로 안 먹었으니까 그냥 밥만 드릴게요. 안 돼. 안 돼. 아니, 다 주실 때 얼마? 1,000원 주세요. 받으세요. 맛 없는데. 뭐 드시지 마세요. 맛도 없는데. 갈게요. 아, 수고하세요. 짜요, 진짜로?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먹은 게 있으니까 돈은 내야지. 그냥 이거 넣으세요. 오늘만 팔고. 아니요. 그럼 날 거야. 할머니, 돈 안 준다고 1,000 원만 받았는데. 1,000 원만 받았지? 아, 고마워요. 죄송해요. 빨리 가야 예. 안 익은 것 같은데, 오늘? 네? 네. 진짜 익은 것 같은데. 아니, 맛이 좀 쓴 것 같긴 한데. 드시면 되니까. 드셔보세요. 진짜 좀 이상해, 맛이. 아니, 뭐, 원래 오뎅, 원래 흰색 아니에요?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매운 오뎅,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안 익었어요? 네, 처음인데요. 한 마디만 더 하면 때릴 것 같아. 오뎅도 이상하고 소고기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이건 쓰고 이건 짜. 제가 그냥 뭐 가시라고도 말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 잠깐 화장실 가신다 그래갖고 저 잠깐 봐주는 입장인데 제가 뭐 선물을 안 받고 이러는 게 좋지. 갈게요. 잠깐만요. 저한테 렌즈 공수요. 음식값을 받아내지 못하고 손님을 보내고만 유형이 20%를 차지했다.
사장님은 끝까지 받아내시지 왜 깎아주셨어요? 때릴 것 같습니다.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1%의 주인공은 감사합니다. 네. 하나에 500원이에요. 되게 오래됐나 봐. 왜 이래요? 응. 다 붙었어요. 네? 다 달라붙었어. 아니에요. 여기 되게 유명한 집인데?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? 여기 원래 이렇게 지저분해요? 아, 아니에요. 여기 유명한 집이라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. 떡볶이가 너무 맛이 없어요. 드셔보세요. 여기 유명한 집 아닐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거. 맛있는데? 에이, 표정부터 봐도 아주 맛있는데. 아, 맛있어요. 저희는 떡볶이는 그냥 계산 안 하면 안 돼요? 아니, 그래도 드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시 여기다 넣을 수 없고. 아니, 처음에 제가 500원만 내고 갈게요. 500원도 다 안 먹었잖아요. 그냥 1,000원만 드릴게요. 1,000원만 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잠깐만요. 아니, 얼마나 많이 팔았죠? 예? 어? 아니, 얼마나 많이 팔았냐고. 되게 많이 먹고 왔어요. 커플 두 명이 와가지고 이거 네. 아까 저 먹은 뭐지? 이거 아 떡볶이가 되게 맛있더라고요. 맛있어? 네, 제가 솔직히 그냥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.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싶어서 삼겹살 써. 이거를 나눠 놓치고 싸주실 수 있으세요? 손에서 고기 드는 거. 네. 만나고 싶다, 저 남자.